머리 쓰담쓰담 해줄게요. 머리 쓰담쓰담. 헤어리 쳐야 되나? 누룩이 투터치 쓰리터치 쓰리터치. 꺾이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육삼촌 안구렁입니다. 상어 2개, 프로 2개, 나머지 다 버라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테스트 해보신 거죠? 테스트 해보신 거죠? 그럼요. 소소하게 인형부터 공기 공기 눕혀주고 앞에서 머리 잡고 머리 잡고 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발이 무거워가지고 서요, 인형이. 아, 집중해야 되는데. 오! 아하! 어! 어! 머리 쓰담쓰담 해줄게요. 머리 쓰담쓰담. 헤어리 쳐야 되나? 맞죠? 한 10,000원에 또 버라 하나 먹나요? 아유, 머리가 잘 피해 다니네. 다리 하나! 아, 또 시작됐네요. 뒤로 안 넣어주나? 이렇게 또 한타 날리고 와리를. 아, 돌아가지 않았으면 안쪽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리 하나 제대로. 그 한 번 더 제대로 제대로. 아, 구석. 이걸 좀 빼냈어요. 아, 이 정도면 빡빡빡빡. 아, 넘어갈 만한데. 다리 쪽, 다리 쪽 제대로 들어갔죠? 한 번 더. 그렇지. 아, 머리. 어디 타이어 걸렸던 것 같은데?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그릇, 야, 그릇! 아! 올라가! 아, 좀만 더 오른쪽에서 쳐야 돼. 아. 좀만 더 오른쪽에서. 봤죠? 정확하죠? 올라가면은 봤지요? 자, 하나 36타, 그러니까 24타.
버라 통털이 가나요? 버라 통털이. 상어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일단 좀 이득을 본 다음에. 좋아요. 몸통을 잡아서, 깊은 와리로 몸통을 잡아서, 괜한 욕심. 치과해야 될 타이밍. 좋아요, 왔어요, 왔어요. 회오리가 터지지? 아, 2,000원, 내 2,000원! 몸통 들으면 쓸 것 같고, 몸, 다리 윗부분 딱 들고 싶은데. 집게발 바뀌었고, 뭐야? 아, 이거 안 나오는데. 아, 또 초조해지네, 점점. 아, 잘 잡을 때는 잘 잡는데, 아까 좀 옆라인이 힘이 없는 것처럼. 아까 옆라인에 있을 때 이렇게 잡아줬어야 했는데. 상어 지느러미가. 아, 아까 기름 뽑고 빠질걸. 머리를 들면 머리 쪽으로 끌고 오기는 쉬운데, 다리 쪽으로 끌고 오기는 조금 힘들어. 상어를 도전해볼까? 철.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지? 꼬리를 잡아서 세워야 되나? 어이! 꼬리를 넣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세워. 이 상태에서 몸통을, 지느러미를, 와리를 쳐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느러미 두 개를. 아, 안 되네. 지느러미 잡고, 몸통 잡고. 아, 괜히 풀어 올려라. 한 마리 더, 가드, 가드 한 마리 더.
머리가 저쪽 출구통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 자세 나왔어요, 자세! 자세 나왔어요, 찍개발. 나!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됐다! 좋아요, 이제 벽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앞발이! 그렇지! 좋은데? 그렇지! 너무 머리 잡으면 또 쓰러질 것 같고. 살짝 몸통 쪽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집게발이 너무 깊이 쳤나? 이제 깊이 쳐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어가! 인형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꽉 오므리질 못하는데. 제대로인데? 지느러미. 앞발이 갈 수 있을까? 어허! 꽉 잡았고! 힘드네, 힘들어. 벨크로우니까. 꼬리 잡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 안 될 것 같아서. 꼬리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투터치 안 하고 리터치해서 밀었거든요. 또 앞발만 저 지느러미로 가기만 하면. 오, 지느러미. 빵꾸! 더 깊숙이! 빵꾸! 안 되네. 아하. 딱! 왜 이렇게 안 되냐? 됐다! 조금 화가 나네요. 조금 열받네요. 가능성은 보셨지요? 그냥 조그만 인형들이나 할걸. 괜히 상어에 도전해가지고. 상어에 도전한 게 아니라 상어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상어를 하게 됐습니다. 자세 나왔어요. 자세 왔어요. 최대한 깊이. 깊이 쳤더니 집게가 살리지 못해. 곁! 따닥! 꽉 잡았쥬! 좀 지느러미 쪽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따닥! 꼬끼하다. 꼬끼하다, 목소리 다 쉬네. 다시 좀 끌어서.
집게발. 어? 집게발. 꿀맛 컨트롤 갑니다. 꿀맛 컨트롤. 꿀맛 컨트롤. 어이 뭐야? 아 시간. 시간. 꿀맛 컨트롤. 아 나노 컨트롤 가고 있었는데 시간을 못 봤네. 아 순간 확 돌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감 잡았어 이제. 제 영상의 컨셉은 제가 망하고 여러분이 이득 보는 그런 영상인 거 아시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따닥! 따닥! 그렇죠? 왔어요. 아, 이게 왜 갑자기 또 힘이 엄청 좋아지네. 갑자기 못 잡다가 갑자기. 다 기계마다 특성이 틀린 거 아시죠? 그렇죠. 뒤로 갔죠? 컨트롤. 상어 조련사. 아, 여기 딱 모서리 쪽에서 치면 잘 들어갔죠? 꽉 잡았죠? 아, 상어 지느러미 굉장히 싫어지네 또. 그렇! 누르기! 투터치! 쓰리터치! 쓰리터치! 투터치! 아! 꼬리 들어가! 꼬리!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어쨌든. 아, 미치겠네. 여기서 딱 들면 지느러미를 딱 들면 지느러미 하나를 못 잡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아, 아까 보셨던 건 다 잊어버리시고. 어? 그렇지! 아! 리터치로 해서 옆으로 밀어봤는데 옆라인이라서 리터치해서 밀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조금 지금 좀 열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아 꼬리만 들어갔어 아까부터. 저 뒷발이 저 상어 뒤로만 딱 들어가면 굿. 이렇게 투터치 타이밍이. 와. 투터치 타이밍이. 저기 깊게 쳐야지 올라오면서 올라가면. 아 진짜 못 뽑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힘들어서 요거 하나로 만족이네요. 아 힘들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힘이 없네요.